네, 두 번째 이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지금 e스포츠 종목이 정식으로 편입이 되는데 우리 대표단도 여기 출전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회에 한국 대표팀이 참가합니다. e스포츠 종목이 최초로 정식으로 편입됐고, 또 한국 대표팀이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e스포츠는 비디오 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스포츠를 의미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e스포츠 경기는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e스포츠 7개 종목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또 피파 온라인 등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국가대표단은 롤에서 6명, 또 배그 모바일에서 5명, 스트리트 파이터 2명, 피파 온라인 2명 등총 15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네 종목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가 e스포츠의 좀 강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e스포츠단의 대표 출정식이 열렸다고 했는데 상황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 28일 e스포츠 국가대표단 출정식이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이 전원 참석을 했고요. 이날 행사에는 사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팬약 200명도 참석을 했는데, 네. 선수들이 무대에 올라 이제 호명이 될 때마다 팬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e스포츠의 막강한 팬덤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앞서 지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당시 e스포츠는 시범 종목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네. 이때 한국 대표팀은 롤에서 은메달,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력이 있습니다.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생각하면 일각에서는 조금 아쉬운 평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지난 대회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롤의 경우 메이저 국내에 대해 최다 우승 타이틀을 가진 페이커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을 노리겠다는 각오를 다졌고요. 아, 페이커 선수 출전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선수들은 출정식 이후인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숙 훈련에 들어갔고요. 특히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던 롤과 피파 온라인 종목이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게임사들도 뭐 기대가 좀클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다 보니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e스포츠 7개 종목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 중인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를 방문했는데요. 네.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 몇 가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날 라이엇 게임즈가 그리는 e스포츠의 청사진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홍보와 사회공헌을 책임지고 계신 구기양 총괄은 먼저 아시안 게임이 정식 종목이 되고, 또 국가대표가 나서서 메달 도전을 하는 게 정말 상징적이고 반가운 일이다라고 먼저 소감을 밝혔고요. 또 e스포츠에 있어서 토양을 만들어 가고 또 장기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투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또그 과정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좋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넥슨과 크래프톤, 또 라이엇 게임즈 측에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이벤트나 또 프로모션은 없냐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또 논의 중인 내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응원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게임 유저들에겐 소소한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아시안 게임 동안에 이런 e스포츠가 주목을 받으면 게임즈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게임 대장주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네. 크래프톤 주가는 상반기에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올해 초 16만 4천원에서 6월 말에 19만 4,800원까지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인기 게임인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종목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크래프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31%를 넘기면서 상장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잠시나마 아시안 게임으로 기대감이 선반영됐지만 게임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게임주가 올해 내내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왔거든요. 게임주들이 2분기 어닝쇼크에 이어서 하반기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 주가도 줄줄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이달 27일 기준 국내 게임사 10곳 중 7곳에 대한 증권사의 적정 주가가 6월 말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뭐 게임주들 실적이 좋지 않고 신작도 별로 이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네. 지금 주가 부지지 부진한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도 뭐 전망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처럼 게임주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게임 산업의 실적이 낮을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지난 6월 말 46만 원대에서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34만 원으로 네, 많이 낮아졌네요. 네, 약 26.28%가 낮아졌습니다. 네. 또 컴투스와 카카오 게임주도 20% 넘게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또 넷마블과 네오위즈, 또 크래프톤, 위메이드도 평균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 때문에 게임 시작이 위축되는 국면에 있다. 또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하다 보니 또 실적이 좋지 않고 개별 기업들의 신작들이 기대처럼 나오지 않거나 또 미뤄지는 이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울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게임 시장 약세와 또 신작 공백 등이 개별 국내 기업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또 시장 반등의 수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뚜렷한 전망과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정식적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게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